자, 2020년 시장의 흐름 강보합권으로 조금 아쉽게 상승 탄력의 흐름이 제한적인 모습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현재 기준에서 전체 시장의 흐름 뭐 여전히 저는 긍정적으로 여러분들께 해석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글로벌 증시의 전체적인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사상 최대치 고점 행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의 디커플링 상황은 계속해서 해소될 것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달 기준에서 이제 고점과 또 2월 첫 거래일의 저점 굉장히 이제 등락폭이 커져 있었었는데 다 되돌렸죠. 다 되돌리면서의 숨고르기이기 때문에 시장 흐름 강세 이어진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주력주는 IT에서 50% 그리고 업종 대표주에서 50% 이런 문화에서 좀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기 공략주 기준에서 공개적으로 차익 실현 구간 매매 사인까지 보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어제 그 급등이 나오고 추가적인 오늘 상한가 진입이 된 컴퍼니 K 일단은 50% 이상 차익 실현이죠. 어제 기준에서도 50% 차익 실현하고 오버나잇은 50% 미만의 물량만 갖고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기준에서도 시초가 대비 밀려 내려갈 땐 기계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되돌릴 때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기 때문에 재편입, 그렇게 해서 상한가. 요 종목 같은 경우에 이틀 연속 뭐 한 50% 올라온 거죠. 예. 절반 이상은 정리해서 대처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KTH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KTH도 14%의 갭상승인데 사실상은 따라붙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게 되면 다만 꼬리가 전혀 없었어요. 꼬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추후에 흐르면서도 이렇게 이제 그 진행이 되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매매가 되실 수 있도록 기준점 전략 잡아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개장 전에 이미 이 종목군들은 다 올려드린 상태였고, 그죠? 그리고 또 테일로직스 같은 경우도 올려드려서 오늘 변동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다행히도 차익 실현 문구 다 나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폭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5,450원 그 흐름에서 차익 실현이 돼서 쓰리라 보고요. 그리고 지금 5,050원이니까 뭐 차익 실현이 굉장히 많이 늘린 거죠. 여기 적어드린 그 기준 거래량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근데 기준 거래량이 RFHIC가 3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장 초에 일부 거래가 좀 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RFHIC 차익 실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셨는데 일단은 유지 쪽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향후에는 이렇게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7개 종목인데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올라간 거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기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인데 RFHLC는 기준 거래량에 다소 조금 못 미친 상황이었고 그리고 시초가 대비해서 바로 눌려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봉일 수가 없었죠. 음봉이었죠. 계속. 그래서 편입하기가 조금 녹록지 않았을 텐데 어찌됐건 편입 기준이시고 또 손절 범위 예? 편입 이후에 3% 이내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놓치셨단 말이에요. 뭐 지금 기준에서는 그나마 1%의 교육용 종목이 아니고 1에서 3%의 비중을 드릴 수 있는 그나마도 시가총액이 8천억 정도 형성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펀드멘털적인 부분도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일단은 유지하면서 손실 없는 선에서 차익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전략 가지고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도 문자사인까지 내보내드렸죠. 그래서 편입 기준이 17,000원 전후 17,000원 이하 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뭐 개장 초 15,900원대에서부터 16,000원 초반에 들어가셨겠죠. 조금 늦어져서 16,000원대 후반 17,000원 뭐 전후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버나잇은 절반 이상 차익실현을 하고 나머지 물량 일부만 가져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폭이 2% 정도 수준이 된다면 그 라인에서 전량 차익 실현. 예.
그럼 거의 뭐 수익도 안 나와요. 편입 단가 대비해서 뭐 크게 움직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거래량 원하는 거래량까지 수반이 안 됐어요. 편입 물량 있으시다면은 수수료 나오는 수준에서 일단 빼고 나옵니다. 어차피 단기 공약으로 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단기 공약의 요건에 맞지 않으면 정리하는 게 맞죠. 예, 그런 맥락에서 보시고 그리고 오늘은 일단 한진칼입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2200개 종목에서 컴퍼니 K, KTH, 또 태웅로직스의 급등 이후의 윗꼬리, 차익 실현. 2200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을 잡아낸 거란 말이에요. 또 뭐 서울반도체와 늦게 따라붙는 기준이지만, 이쪽도 만만치 않은, 예, 교육용의 흐름에서 기준점. 한진칼이죠. 어제 우리가 한진칼 급등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 한진칼 급등, 또 추가적으로 뭐 호텔신라라든가 신세계 이런 종목의 급등, 뭐 상당히 신나는 하루였고 또 우리 계좌가 2월 한 달 기준에 한진칼의 이처럼의 강세 때문에 계좌 수익률이 13%를 넘겨줬습니다. 계좌 수익률이. 결론적으로 이제 한진칼 전략 부분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일단 우리는 기본에 좀 충실하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어떤 기준이냐면 일단은 오늘 기준의 시초가 대비해서 어떻게 됐어요? 시초가 42,850원 대비해서 눌려졌는데 2% 조정은 안 났습니다. 근데 오전장 기준의 고점 대비해서는 2%의 조정이 나왔죠. 그래서 개장초 이후의 기준에서 고점 살짝 찍고 눌려 내려간 흐름에 일단은 2% 약속했던 또 기준 잡았던 2%가 이탈돼서 예? 시초가 대비 또 개장초 고점 대비 그래서 여기서 일단 38,000원 이하에서 잡은 물량 그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5% 예? 전체 비중 45%니까 5%는 차익 실현 그리고 비중이 없으시거나 비중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히려 추가 편입해서 비중을 이자락에서 신규 편입하신 분들은 30% 그 전부터 편입하셨던 분들은 꽉 채워서 45% 그렇게 잡아드렸죠. 결론적으로 비중 잡아놓고 신규 재편입 뭐 추가 편입 비중 잡아놓고 또 45% 비중이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5%를 차익 실현해놓고 40%의 비중 공식적으로 40%의 비중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당겨진 거죠. 중간에 그래서 문자를 한번 다시 발송을 해드렸습니다. 어디서 발송을 해드렸냐면 요 기준에서 한번 발송을 해드려서 46,400원이 이탈되면 5% 추가 차익 실현. 그렇게 해서 비중 35%로 줄인다. 라고 했어요. 결론적으로 지금 비중은 우리는 35%입니다. 사실상은 여기서 한번 더 줄여드리려고 했는데 템포를 놓쳤어요, 제가. 그래서 저 고점 대비해서도 똑같이 2%의 조정. 그러면 48,65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900원, 1000원, 950원, 1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 가격이 이탈되면 추가 5% 또 차익 실현. 그게 47,650원 정도 되겠네요. 어찌됐건 지금의 기준은 그걸 공식적으로 매수자, 매도사인 차익 실현세는 못 드렸기 때문에 3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만약에 이제 다시 돌리고 고점을 돌파해주면 그 고점 대비해서 2%의 기준을 잡고요. 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반등 기조, 지금 기준에서 이제 뭐 낙폭, 고점 대비 눌림 폭을 회귀시키려고 돌린다고 했을 때에도 고민을 해볼 거예요. 추가적인 차익 실현 5%를 단행을 할지 여부. 예? 그리고 이제 대신 창구에서 공격적인 수급이 유입되면서 들어올려졌던 가격대가 46,000원 수준까지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왔는데 일단은 손바뀐 부분과 지금 가격 고점 라인에서의 차익 실현 욕구 부분 뭐 개인이 됐든 또 다른 외국계 기관의 그 흐름이 됐든 그것 때문에 이제 눌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조금 달라지겠죠. 또 마감 이후에 수급 보면서 전략 다시 꾸리겠죠. 일단 프로그램 쪽에 매도 부분 4만 정도 있던 게 소진이 됐고 그렇다면 기간 외국인 수급은 개장 초 오전보다는 개선돼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35% 비중 그대로 갖고 가고요. 그리고 없으신 분들 비중 꽉 채우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감 이후에 수급까지 확인하면서 내일 전략 잡습니다. 내일의 기준도 똑같아요. 개파락이 됐든 갭상승이 됐든 시초가 대비 2% 밀리면 일단 추가 5% 또 차익 실현합니다. 그 5%는 가지고 있는 물량의 5%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예? 45% 뭐 35% 그 비중에서 5%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좀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한진칼 같은 주력에서 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